어떻게 해야 되나요? 호흡이 내가 불안정하다 그러면 호흡 많이 연습해야죠. 어떻게 해야, 계속 아까처럼 네. 그 호흡을 가지고 발성을 하는 거예요. 저음에서 아까 C 스케일 말고 C 트라이어드로 아, 딱 끝내는 정도로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한음을 계속 내는 거예요. 비브라토 넣어서 이렇게? 이게 떨리지 않게 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모음들을 바꿔가면서 하 이런 느낌으로 하, 해, 히, 호, 후, 우와. 이걸 해서 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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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 어제는까지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할 때는 역시 노래할 때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모르고서 막 그러더라고 형. 막 이제 뭐 노래 연습을 할 때는 완창을 그냥, 하면 안 돼. 완창을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노래 하나를 만약에 18번으로 만들고 싶으면 한 소절씩 한 소절씩 연습하셔야 돼. 그렇죠. 한 소절씩. 한 프레이즈씩. 이게 어제는이 아니잖아 노래가. 그렇죠. 또 비브라토가 있어. 어 그러니까 어 할 때 비브라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제는인데 이게 비브라토 몇 개인지 어제는 이렇게 부르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네. 없다 그러면 어제는 이렇게 어제는 말하듯이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맞아. 내렸어. 맞아. 어제는 하루 종일 이래 아니죠? 맞아 맞아 맞아.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그래 이렇게 스피치 사운드라며 형한테 배운 거야. 내가 스피치 사운드 이런 거랑 진짜 말하듯이 꾸미지 말고요. 그거 진짜 말하듯이가 이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말하듯이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유명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듯이 부르라고 하잖아 많이 보컬 입을 크게 벌려야 하나요? 그거는 그건? 상관없어요. 네. 네 특히 정저음에서는 입을 크게 벌리면 좀 이상하죠. 사람이 말할 때 처음에 어제는 하루 종일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이렇게 그렇죠. 안 부르잖아 그쵸? 어제는 하루 대신에 종일, 이 노래가 주는 감정을 알아야 돼. 맞아. 어제는 맞아.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그게 기쁜 건지 맞아. 아니면 되게 슬퍼서 타인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 맞아. 아니면 혼자 독백을 하는 건지 이걸 그쵸, 알고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이거를 맞아. 감정을 가지고 역시 우리 형 역시 더먹버튼 영장 감사합니다.